레드 카펫.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밀리터리 스릴러 수색자의 두 배우와 함께합니다. 섬세한 감정 연기와 치밀한 캐릭터 연구로 배역에 완벽히 몰입하는 배우 송창희. 의사, 변호사, 검사, 이번엔 군인, 안 입어본 제복이 없는 전문직과 찰떡인 배우 송영규. 두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창희 씨는 2017년에 만나고 4년 만에. 네네, 2017년도 때 그때 이제 뵙고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그 SBS 동상이몽에서 부인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은 아주 굉장히 그 의외로 또 허당이시고. 네, 정말. 예. 잔소리도 하시고.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4년 전에 제가 이제 뮤지컬로 인사드리고서. 예. 동상이몽에서 또 이제 아이의 또 모습도 보여드리고. 네. 저 이제 아내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또 이제 일반 사람이고. 네. 방송 노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아, 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좀 상의를 하다가. 네. 나왔는데 뭐 반응이 너무 좋았죠. 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 너무 부인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 네. 아 그러세요? 굉장히 세시면서 귀여우시면서. 아, 예. 네. 저희 와이프 보고 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을걸요. 아, 저희 와이프가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남자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아, 네. 예, 그 캐릭터가 굉장히 호감이더라고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부인이 라이징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 네. 덕분에 저도 뭐 다. 예. 오픈됐습니다. 송창희. 예. 분 때문에. 아이고. 참. 어떤 게 오픈됐나요? 예. 가족들 다 오픈됐. 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수님. 예. 나오셨죠. 예. 우리 송영규 씨는. 네. 아, 물론 송창희 씨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 보니까. 네, 처음 뵀습니다. 제가 너무 팬이에요. 아니, 아, 예. 아, 저는 가장 예쁜 아름다운 최화정 선배님 만나서 너무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은 경험이고 행복한 경험이고. 저희가 언제. 네. 이렇게 이런. 아, 저기. 예. 송창희 군과 이런 경험으로. 예. 나오겠습니까? 네. 아니, 연예가. 네. 너무 그 존재감 있어요. 아주. 아, 작은. 그렇죠. 역할을 하셔도.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네. 또 이런 캐릭터. 네. 이런 외모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렇죠. 네,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네. 치면 이제 배우 얼굴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이런 얼굴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께서. 예. 백지 같다고. 아, 우리 좀 그리고 싶다고. 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아니, 너무 진짜 그리는 대로 나타나니까. 네. 아, 어때요? 오늘. 네. 처음인데 조금 낯서셨어요? 처음엔? 아, 낯선 거보다요. 예. 저희 이게 사랑하는 송창희 배우와 이런 영화에서 어렵게 개봉된 영화에서. 예.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형님하고는 이제 자체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어떤 거죠? 그 2008년도에 그 신의 저울이라는 작품에서. 그 사법연수원에 관한 검사. 예. 이제 없고 사법연수원 선배님이셨고. 네. 그때 이제 2008년도 때 선배님과 같이 작품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네. 뭐 서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네, 의로운 형제였다면 이번에는. 예. 뭐 대척점에 선. 아. 뭐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색자. 네. 요즘 깊이도 그렇고 좀 약간 머리가. 네. 쫙 그쪽 밀리터리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서 같은 시기에 결혼했는데. 맞아요. 그런 거. 네. 예, 예. DP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이 막 더 가잖아요.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밀리터리 스릴러이기 때문에 아마. 인물들 따라가고 사건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즐거운 재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요. 네, 흥미진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불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아, 많이 불편하죠. 좀 약간 많이 불편하긴 한데 좀 불편한 걸 봐주셔야지 또 이게 또. 또 우리가. 네.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네네. 또 알아야. 네. 또 나아지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예.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이죠. DP라는 드라마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예예예. 근데 저희 작품에 또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분위기를 같이 가져온 건 또 좋지만 다른 그 무엇이겠죠. 수색자의 또 저희 작품에 또 미스테리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르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홍창희 씨는. 네. 동상이몽에서 막 이제
그 부인한테 혼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다가 네. 그게 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와닿는 네, 전혀 안 와닿죠. 그리고요 네. 저기 재수 씨한테 네. 욕먹고 저한테 진짜 그걸 화풀이를 다 해요. 잔소리 다 하고 한 장을 씁니다. 13년 동안 하는 게 잔소리만 네. 아우 저 내가 형이라고 내가 형 근데 네. 좀 그런 건 있잖아요. 송창희 씨의 네. 어떤 배우로만 보다가 네. 그런 리얼 예능을 보니까 네. 훨씬 좀 가깝게 네.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죠. 글쎄 뭐 이게 뭐 가깝게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네. 이렇게 좀 모르겠는데 다가오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느낌이었다는 저는 몰랐는데 많이 힘들었어. 그게 조금 아니, 형님은 안 그러시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거나 저희 식구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멍을 때려요. 저는 본치 않게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제가 잘 듣고 있다가 예, 잠시 예. 멍을 때리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멍 때리는 건데 예, 예. 예, 딴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 좀 혼나고 그게 이제 저는 예. 무표정 있는 건데 그게 예, 좀 화난 예. 것처럼 보인다라는 아. 약간의 오해를 좀 받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담기도 예. 있고 뭐 사람이 너무 진중해. 좀 진중하죠. 네, 많이 진중합니다. 예. 한 마디 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진심으로 또 하더라고요. 아, 예. 뭐 논점이 생기면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색자 같나요? 저 수색자에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서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진짜 뭐 수색자 때문에 무부하셨으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네, 네. 29일날 개봉하는 영화 수색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네. 두 분 오늘 그 의상을 맞추신 거예요? 두 분이 화이트로 좀 이렇게 좀 아닙니다. 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두 분이 혹시 맞춰 입으셨냐고. 아, 예.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난 깜짝 놀랄까지는 없었어 나는. 좀 깜짝 놀랐다고 말해주면 안 되니까.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근데 저 오늘 좀 예. 늦게 왔어요 형님이. 예. 같이 좀 만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어. 하는데 좀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늦으셨어요, 형님. 약간, 네. 약간 늦으셨는데 네. 딱 내리시는데 의상이 같은 거예요.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예예예. 예, 예. 안 좋으셨어요? 나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도 송영규 씨 말씀에 한 표를 얻는 게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잖아. 뭐, 이게 정색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화이트도 아니고 여기는 앞에 또 블랙이 뭐,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아니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 표현이 아니,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최하정 선배님도 화이트로. 화이트로. 네, 전 맞췄어요 오늘. 아니 그 좀 예, 깜짝 놀래보세요. 그럼 맞춘 걸로 하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화들짝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수색자 네. 뭐 지금 저렇게 이제 포스터도 이제 스튜디오에 네.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이제 포스터만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 영화에 네. 근데 약간 이제 지금 블랙과 이제 약간 화이트 네. 뭐 이제 그레이로 이렇게 이제 수색자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살짝 예. 그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영화 예고편을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이 사운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예고편 살짝 보고 올게요. 네. 비무장지대 일만 터지면 다 여기다 처리하고 쉬쉬했거든. 여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영혼지대야 영혼지대. 그거 감추려고 지뢰 쫙 깔아놓은 거고. 서른 방향 탄약 냄새 특별한 외상은 없고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자살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털털해서 애들이랑 잘 맞았어요. 민영식 이병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이번 일하고 무슨 연관이라도 있다는 건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수현 중위가 민희병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증뿐이라면 그 믿음이 좀 더 견고해졌을 때 그때 말하게. 너 누구야?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민중이 진짜 사망 원인이 뭔지. 그거 부검 결과 보고 떠들어도 안 되죠? 처음부터 이 사건 자살로 결론 내리고 오셨으니까요. 어? 저를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그래요. 끝장 볼 거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책 드는 건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다들 미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시 봐도 재밌다. 네, 재밌다. 와, 확 땡기는데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네. 거는 사실 아직도 네. 거기에 지뢰가 진짜 많이 깔려 있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다 얘기해 주네요. 총격신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작전, 네. 작전할 때. 네. 아이고 근데 아이고 귀여워. 7편 나오는 동안. 아이고야. 우리 송영규 배우님 따님이 네. 문자 네. 주셨네요. 네. 아주 짧고 굵게. 아빠 화이팅. 고마워 서호야. 아이고. 네. 되게 무서운 둘째 딸이죠. 네, 막내 딸인데. 지금 몇 되게 살이에요? 지금 고2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뮤지컬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고 다니고 있는데. 예, 아 무섭지 무섭지. 네, 무섭어요. 막내 무섭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예. 잔소리 대마왕. 오. 네. 그러면서 제일 사랑하는. 네, 제일 맞습니다. 송사호 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빠 파이팅. 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그 지금 이제 아마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소리로만 들으셨을 텐데 어떤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정말 우리 송창희 씨가 여기서 굉장히 막 네. 강직하고 네. 네. 아주 그런 사람으로 나오네요. 근데 그 일단은 육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군납 비리를 파헤치다가 만년 대위가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군납 비리를 일단 파헤치면 그렇죠. 좀 찍히지. 좀 건드린 거죠. 예, 예, 예. 안 좋아하죠. 네.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건데 그걸 왜 건드리니까. 왜 그걸 건드렸어. 왜 건드렸을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정의로운 말하면 돼.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성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되게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 그건 이제 상식적인 것인데 군대에서 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사회에서의 생각과 군 안에서의 생각이. 근데 강성군은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영규 씨가 맡은 역할이? 저는 예. 네, 백영철 중령이라는 역할인데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강직하고 더 강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예, 예.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의 이런 역량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멋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두 분 다 정의로운데 두 분이 또 대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말이야? 그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이제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예.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영철 중령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정의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거를 당신이 판단하지 마세요. 관객들 모습 내던져 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강성부대 가운데 딱 이런 부분이 나오겠네. 네. 네.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맞아. 사실 그 백영철 중령 네. 우리 성영 씨가 맡은 역할은 네.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는 네.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대의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조직과 부대원들과 부대 조직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는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송창희 씨가 맡은 역할은 물론 뭐 그 철학은 좋아요. 그 생각은 좋지만은 어쨌든 그것 개인의 때문에 개인의 무엇이 짓밟히면서까지 하지만 그것 그쵸?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고 그쵸? 그 부조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안게 강성구의 생각이고 그게 군 안에서는 비상식적일 수 있지만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성군은 원래는 제대를 해야 돼요. 만년대위를 찍혀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를 하지 못하고 원래 이제 제대하고 닭을 팔았어야 되거든요. 닭볶음탕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전역을 하지 괜히 이런 문제를 만들어 왜 팔치려고 만드냐고 이제 양념 해야 되는데 이제 제대를 못해요. 그렇다면 두 분의 두 분이 이제 자신의 맡은 그 캐릭터에 어느 정도 맞아요?
아.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내가 맞다.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 저는 송시현 씨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약간 성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조금 꽂히면은 좀 오래 집중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몰두한다 그러면은 좀 그걸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뭐 제가 하는 놀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거를 한번 들어가면 그거를 좀 깊게 좀 생각하고 파고드는 게 있어서 와이프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뭐 하나에 꽂히면 좀 그걸 너무 생각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강성구랑 좀 맞다 있지 않을까. 아, 뭐 저도 생각. 생각하기에 그 송창의 본연의 모습이 강성구 대위랑은 아.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네, 높군요. 네. 그러면 영규 씨는 이제 저는 워낙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 조금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아. 조금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의외로 되게 샤프하고 네. 좀 냉혈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니, 그, 허당이고 예, 저도 예, 근데 되게 그렇습니다. 유머도 있고 네네. 재미있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 제가 네. 그 같이 또 나오신 예, 부인하고 네네. 또 같이 네네. 나오신 그 정으로 아, 뭐, 예. 뭐 신박한 정리 아니 예, 신박한 네. 정리 아, 예. 네. 그럼 아, 저는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보는 백윤철 중령의 모습이 약간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그런 짓을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니까, 그런 철학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철학이 있으니까 그게 전혀 설득력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네. 뭐 제 눈엔 나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죠. 진짜로.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리더로서 네.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개인의 무엇이 짓밟히고 막 어? 근데 솔직히 짓밟힐 것까지 모르고 은폐 예. 은폐를 했어야지 조직이 더 살고 어하. 어떤 개인이 더 이제 대의를 위해서 한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에 대한 벌어진 것은 백영철도 모르죠. 어하.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예.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네. 그 본인의 성격은 어떠세요? 좀 강직한 면이? 저도 그냥 강직하다기보다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하는 연기밖에 못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전혀 뭐 경제나 이런 것들 정치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 관심도 예. 없고. 네, 이게 뇌가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럴 때 우리는 타고난 배우다 뭐 이런 거. 쟁이라고. 예. 네. 재능? 재능? 쟁이. 쟁이. 네. 근데 저는 선배님 예. 보면은 딱 진짜 연기 얘기밖에 안 들어요. 술자리에서. 그만큼 항상 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기가 나오는군요. 아닙니다. 평소에도 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네, 뭐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송영 씨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다. 아주 이렇게 작게, 아 작게 나와도. 아, 그 존재감이 맞아요. 아 네. 그게 그냥 아니 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네. 뭐라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전으로 그렇군요. 막 살아남으려고 예. 네. 이거 그 지금 두 분이 이제 캐릭터 설명하는 것만 들어도 이제 살짝 그 두 분이 영화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나왔을 네네. 것 같은데 그죠 서로 이제 서로 정의롭지만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저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선 뭐 네. 선한 사람 이게 아니라 네. 서로의 철학이나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대립 네. 관계에서 네네. 그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진짜로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화가 또 나야 되고 네. 촬영할 때 좀 욱하고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였습니까? 네 서로 실은 이제 슛 들어가고 촬영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로 서로 욱했죠. 네 정말로 서로 욱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했는데 근데 서로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제 아. 예, 그런 에너지 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예. 그래서 정말 좀 신비로운 오랜만에 신비로운 경험이었고 아. 살아있는 그런 걸 느꼈고 네, 네 강성구가 정말 싫었습니다. 예 들을 때 그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형 선배님하고 이제 워낙 2008년도 때 캐릭터가 연기했을 때 머리에 인상이 깊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뵀을 때는 워낙 이제 사적인 자리니까 네. 형님 성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예. 있었는데 연기할 때는 정말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연기죠. 예. 예. 정말 형님의 그 차가운 연기는 제가 TV에서 많이 봤지만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처음 봤어요. 특히 백영철 중령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른 또 더 그런 아주 그로테스크한 역할이잖아요. 예. 정말 섬찟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착각도 했어요. 이 형이 난 정말 미워하나? 아니, 실제로 미워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짜 강성구로 빙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낼 수밖에 그래서, 그런 눈빛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다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촬영 때 형이 좀 무서웠다고. 저를 실제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수색자 너무너무 관심이 가네요. 정용경 씨가 와 근데 두 분이 캐릭터 설명하는 걸 듣는데 정치 야, 그치 서로 생각이 다르고 대립할 수 쓸 뿐이 없고 저희 실제로 저희 같이 술 한잔 하면요 이렇게 막 싸워요. 어떤 이제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약간의 대도하는 철학 갖고 서로가 굉장히 몇 시간을 얘기하고 되게 뭐 저희는 뭐 특별히 정치 철학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냥 괜히 막 자 다음 주 수요일 29일 개봉하는 수색자의 두 배우 송창희 씨, 송영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카드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이제는 매스커로 소화가 안 되는 가식적인 가식거리 동경에 대한 내 흐려진 가식거리 이곳은 마치 내 묻어뒀지 된 내 모습이 겁이 나버렸어 화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영화 수색자의 명품 배우 송창희 씨, 송영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황효수님이 아 송창희 배우님 손 흔들어주는 거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저기 와이프한테 본인 와이프한테 손 흔드신 거 안녕하세요 오지영 씨 글 남겨주세요. 아니 집에서 하시는 건 꼭 호랑이 아줌마 글 남겨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유리 엄마. 아니 진짜 우리 아까 영규 씨 따님도 문자 했는데 네. 왜 부인 문자가 없냐? 아. 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는. 아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송영규 씨 미담이 네. 하나 올라왔었어요. 아, 뭐 대리기사님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까요? 저 뭐죠? 그분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송영규님. 예, 한동환 씨가 두 번이나 모셔다 드렸던 대리운전 기사예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아, 예. 지난번에 식당 앞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저도 반가웠고요. 예, 예. 아, 제가 이분한테 보너스도 아 그러니까 예. 뭐랄까? 그런 것도 드리고 예, 예. 막 그러니까 이런 사는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예. 행복했던. 아, 그래서 제가 아, 좀 술을 좋아하시나요? 했더니 한 잔만 마셔도 대리를 네, 네.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송창희 씨 미담도 좀 올라올 때 됐는데 미담 없으면 뭐 없을 거예요. 맨날 예, 뭐.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미담이 뭐 있을 리가 없죠. 아, 네. 저는 좀 자죠. 네. 근데 형님은 진짜 예.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몸에 배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또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몸에 뵙고 예, 예. 이렇게 미담을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도 좀 주시죠. 예. 이제 우리 송창희 씨도 미담 올려주세요. 뭐 네. 슈퍼에서 봤는데 주세요. 뭐,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예. 네. 자, 아이고야. 사마나 구칠님이 네, 우리 영규 씨가 네, 송창희 씨 뮤지컬 몇 번 보러 갔다가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이번 영화 개봉하는 날 저희 할아버지랑 온 가족 모시고 개봉 날 총 출동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86세 할아버지도 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어. 이러면 보고 싶죠 더. 네. 그렇죠? 네. 86세 할아버지까지 멋지시다. 멋지시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네. 온 가족이 봐주셨네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뮤지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6294님이 네. 현직 직업군인데요. 아까 예고편 보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팀원들 단톡방에 홍보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봉하면 꼭 보러 가자고 했어요. 혹시 두 분은 영화 찍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냥 먼저 강성구 대리님 어떤 거가 네. 가장 힘드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추위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네, 네 원주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촬영을 다 원주 또 이제 병사들은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원주가 참 추웠죠. 예. 네, 너무 추웠고 그래서 내복도 입고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추웠을 때 또 특히 군복 입으면 그렇게 춥더라고요. 맞아요. 예비군과도 춥고. 뭐가 따뜻하겠어. 네.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추워요. 되게 추워. 네, 너무 추워요. 추웠던 거. 네. 그러니까 군복이 너무 추웠죠. 얇잖아요. 네. 아니 일단 모든 이렇게 뭐 군복만 입으면 그날도 또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 희한하게. 형님은 네. 안 그래도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시들시들 하신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뭐 시들 입으세요. 시들시들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아니 그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자 영화 얘기로 집중하세요. 아이고, 나 죽겠다. 제가 치악산 자락에서 훈련했거든요. 어디가 아파? 아유, 치악산 자락. 인대가 아프고. 잠깐, 이따가 손가락이 아프고. 네, 감사합니다, 김창희 씨. 네. 아 일단 날씨가 추웠구나.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죠. 춥기까지 하니까. 예. 네, 우리 보미 씨가. 네. 그 송창희 씨 얼굴 자체가 미담이세요. 아, 이분 혹시 아, 미담? 보미 씨가 와이프 가명은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은데. 아, 미담. 아, 자체가 그 사실이에요. 예. 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정리가 감사합니다. 이혜영 씨가 네 라디오에서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캐캐캐캐. 두 분에게 티격태격하며 말씀하시는 게 연기 같기도 해요. 캐캐캐캐가 뭐예요? 두 분이 진짜 친한 것 같은데 딱해. 캐스팅이 딱 됐다 그랬을 때 뭐 너무 기쁘셨겠어요? 네, 실은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에어. 너무 하고 싶다는 말을 평소에 저희가 야 우리 진짜 둘이 하면은 캐스팅도 잘 맞고 너무 이게 했으면 좋겠어. 돈도 같이 벌고 연기도 같이 하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게 13년 만에 이게 드디어 예. 이루어지네요. 감독님은 이제 모르고서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둘이 친한지도 잘 모르시고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죠. 네네네. 저 진짜로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형님이 먼저 캐스팅 되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캐스팅 되고 나서 뮤지컬 할 때 감독님 뵙고서 백중령님 식사 자리에서 역할을 들었어요. 예. 송영규 선배님이래요. 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 그땐 놀랜다. 그죠. 하얀 아이셔츠 뭐, 안 놀랬도?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 난 당신이 아 저기 송창희 군이 캐스팅한 걸 몰랐어요. 정말. 아, 그러니까, 아 저는 또 그러니까 서로 진짜 몰랐던 거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네. 기뻐하고 그때 바로 술 먹고 바로 한 잔 했죠. 네. 네. 그게 너무 와닿네요. 같이 돈 벌고 같이 연기하자. 아, 나 우리가 진짜, 사실 네. 돈 안 벌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놀아도 좋은데 네. 같이 일하면서 같이 돈도 버니까. 네네. 네. 그거 중요하죠. 네. 아, 송영규 씨 너무 매력 있으신가요? 빠지셨다. 아, 아이고야. 아이고. 네. 2938 님이 네. 네. 두 분은 군필자인 만큼 이번 작품을 촬영하며 본인 군인 생활이 많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어, 사실입니다. 저는 진짜 치악산에서 실제로 이 영화 촬영장에서 군 생활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 예, 예. 뭐 저기 뭐 유격도 받고 뭐 행군도 하고 그리고 선임병들이 진짜 실제로 사고사였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탈영했던 분들도 기억이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그 대대장 그런 이제 장교들도 이렇게 얼풋얼풋 이렇게 생각이 나고 예.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거기서 아른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송창희 군과 그때 촬영하면서 숙소에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군 생활 할 때도 추웠죠? 아, 저는 크리스마스를 세 번이나 지냈어요. 30개월 이상은 제가 2주 빠진 30개월을. 어머, 왜요? 저는 이제 좀 일찍 갔으니까요. 저는 군번이 뭐 9일 다시 이렇게 안 나갑니다. 예. 네, 3330-2367. 좀 나이가 좀 많다는 것이 예. 죄송합니다. 네. 그치 군번을 다 외운다고 네. 그러더라고 끝까지. 네. 예. 총번하고 총번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군번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추웠고. 네, 예. 되게 추웠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눈을 되게 많이 썰었던 거 너무 기억나고요. 어떻게 군대에서 크리스마스 세 번이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98-730-5628. 아. 저도 군대 세 번. 11월 군번 혹한기 세 번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근데 저기 대대장 운전병도 혹한기를 겪습니까?
그 훈련 합니까? 넘어가시죠. 아 네. 운전병. 어 겨울에 히터 나오고. 아 정말. 진짜 저희는 뭐. 네. 네. 강성구랑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예, 딱. 예. 아까 네. 닭볶음탕해야 되는데. 나 제대, 정말 강성구 다 못할 거야. 제대 못하고. 진짜에서. 네. 네. 자 977호님. 김포 네. 운양동에서. 네. 아니요 977호.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송송 배우님들. 아 예. 제 친한 언니의 조카가 이번 영화에 한민석 병장으로 나오는 배우예요. 그렇군요. 아 예. 첫 영화 출연을 훌륭한 송송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 언니와 함께 개봉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화이팅. 모두 배우, 모든 배우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한민석 배우님 화이팅. 네, 한민석 병장 아, 연기 잘했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나오신다고 뭐 공지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공지 안 했습니다. 수색자 스태프들한테. 네. 근데 어쩜 이렇게 그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지. 그렇죠. 네. 네. 놀랐습니다. 송창희 배우님 목격담 드디어 왔네요. 네. 네. 김포 운양동에서 송창희 씨 촬영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송창희 씨 드라마를 너무 잘 보아서 아는 체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생겨서 못했어요. 그때 같이 계시던 분과 참치 먹자고 창희 씨가 얘기했는데 같이 있는 분이 어제 먹지 않았냐 안 물리냐고 하니 창희 씨가 또 먹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치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2477님 정말 옆에서 봤네. 바로 맞네. 이거 예 기억나세요? 촬영. 예, 예. 요새 촬영한 적이 없는데 촬영을 했어? 김포 운양동에서 예전인가? 이거 운양동 제가 사는 동네고. 네. 같이 계시는 분과 참치 먹자고 저기 이거 제가 술 참치집에서 제 참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예. 옆에 계시는 분이 옆에 봐요. 계셨었나 테이블에. 봐.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돼. 야 참치. 그때 제가 참치집에서 혹시 말 실수한 건 없었겠죠? 괜히 걱정되는데. 참치 먹자고 하니까 야 어제 먹었는데 안 물리냐? 그래서 제가 친구가 운양동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예. 대학교 동기인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보통 참치집을 많이 가요. 네. 참치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쨌든 반갑습니다, 운양동 주민님. 네. 네. 너무 잘생겨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는 체 못했대요. 아이고. 이런 다음에 아는 체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지유 씨가. 네. 성현규 씨는 원조 꽃미남의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신데 혹시 배우가 안 되셨다면. 성우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성우가 되고 싶. 너무 훌륭한 생각인데 못 해봤고요. 저는 네. 실은 네. 제가 뮤지컬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실은 이제 벨칸토 소리라든지 이런 창법이 안 되니까 너무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진성으로만 노래를 하고 하니까 성대결절이 왔네요. 예. 근데 성대결절이 오는 후에 이 목소리 톤이 약간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방송 왔는데 제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네, 형님 근데 혹시 성대결절이 저 만난 이후에 오신 거죠? 아 그 전에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요?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하고 이제 술 먹다가 이제 막 이런 사람 받아서 득음했다고? 노래를 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노래하죠. 이제 노래를 할 때 저의 목소리를 참 타박하세요.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하지 말고 예 이건 안 좋아 막 계속 그러고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야, 목소리가 여기 가슴에서 나와야 돼. 가슴에서. 이게 진정성 없어 너는 진정성 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캠퍼스를 웨이 막 이런 거 막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소리 내봐. 자, Take this cup away 이렇게 하지 말고 캠퍼스 웨이 웨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싫어요, 되게. 정말 소리를 내면서 진정성 갖게 I only want to say if there is a way take this cup away from me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을 담아서 노래하라고 어쨌든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저를 되게 타박하는데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송영규 씨를 들었어요. 네네. 자 송창희 씨가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게 더 나은가 저는 미안하지 말라고 타국의 태양 왜? 좋았어
나 형 지금 웃고 예. 있는 모습 봤거든. 아, 자, 아니 뭐 저기 표정이 귀여워서 그랬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예. 예, 제가 형님한테 노래는 제가 지는 걸로. 네. 아 어쨌든 그 형님은 그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어떤 그 가슴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인간적인 소리 만들어진 소리 되게 싫어한다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냥 네. 저를 엄청 타. 어쨌든 네. 뭐 그때부터도 목소리가 되게 좋으셨어요. 자, 죄송합니다. 사구삼구님이 네. 오늘 방송 장르가 엄청 바뀌었네요. 네. 영화 홍보로 시작해서 정치 토론도 되고 코믹 예능도 했다가 뮤지컬까지 다 채웠다 진짜. 진짜 네, 네. 처음이에요. 네. 영화 홍보하러 나오셨다가 이렇게 수색자, 많은 수색자 어, 그 소리 괜찮네요. 아, 좋아요? 네, 아니 네. 난 송창희 씨 노래 너무 좋은데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 거기다 노력파에다가요 섬세해요. 실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송영규 씨가 탓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저는 워낙에 아, 팬이었어요. 실은 예, 예. 네 워낙에 제가 고객분. 근데 형님은 몰라서. 그게 뭐가 진짜 후배를 사랑하세요. 네.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예. 네. 아이고 자 그러면 7019님이 네. 네. 어, 뮤지컬 전공하는 송영규 배우님 따님은 두 분 중에 누굴 더 좋아하세요? 실은 송창희 배우님 팬이고요. 제가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송창희 군 저기 배우님이 하는 건 뭐 레베카부터 다 뭐 예. 마타리까지 다 아, 봤는데. 아, 근데 아빠가 하는 건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예전에 했기 때문에, 나이, 네, 했기 때문에 애기, 기억이 애기인데, 나는 게 별로 예. 없다고 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아이고 송창희 씨 미담 네. 또 왔네요. 네, 심은희 씨가. 캠핑장에서 우연히 송 배우님을 뵀는데 아내분과 하율이에게 너무 가정적이시더라고요. 직접 요리도 하는 모습이 화보 그 자체였어요. 네. 저희가 촬영하는 모습 보신 건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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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누군지 알아. 예. 아유, 네. 와이프 친구다. 아유, 친구예요? 아유. 김은희 씨 와이프 친구 내가 알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와이프 친구분 성함도 다 알고. 아, 네, 은희 씨 고마워요. 네. 정은아 씨가 네. 영규 배우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에 어. 가장 잘 어울리는 어. 배우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 잘하는 이미지이기도 한데 어. 정말 실제로 공부도 잘하셨나요? 네. 아니 제가 이게 좀 데미지긴 한데 약간 예.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전문직 이런 거에 너무 있으니까 안경 쓰고 뭐 잘하고 예. 근데 실은 제가 예. 뭐 멍청하고 아련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진짜 많이 했는데 착한 아빠의 능력 없는 사람 뭐 이런 뭐 배짱이 같은 뭐 그런 가수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안 봐주시고 기억이 안 남고 이런 것만 기억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이제 탈피하려고 예. 많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은 아니 뭐 왜냐면 이미지가 굳어진다는 게 배우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요.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 잘하는 왜 그 사람이 있을 때 막 아우라가 나고 빛이 나는 그런 캐릭터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따라갈 뿐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럼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미지 그쵸, 변신도 그쵸. 열심히 하는 걸로 그쵸, 그렇게 그쵸.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부는 뭐 저희가 그 초중고 때 비슷하게 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금 하고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뭐 연극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라고 핑계입니다. 하시면. 네, 핑계입니다. 제가 잠시만 핑계를 네, 접니다. 저.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공부는 아니, 형님은 진짜 그 악덕 검사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악덕 검사. 악덕 검사. 너무 잘하셨어. 착한 착한 검사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아 그리고 쎄한 남편.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네. 저희 집에서 예. 2박 3일 술도 쉬고 가셨거든요. 그 말씀은 좀 자중해 주시면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2박 3일 술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그냥 사귀었어요, 그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형수님 허락하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악덕 검사 딱 이걸로 내가 정말로 보여줄게. 아. 창희야 너 잘 봐 내 연기. 딱 그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 잘 봐. 그리고 딱 가셨는데 정말 대박 나셨어. 그러니까. 그 제가 딱 보고서 와 형님 진짜 나한테 딱 말씀하신 거다 네.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목소리 딱 쳤는데 아 정말. 검찰청에서 항의 들어왔어요. 저희 그런 검사 없다고. 만드셨어요. 정말 악덕 검사를. 네. 아, 항의까지 받을 정도면 네. 뭐 예. 네, 수색자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수색자 이 두 분이 나오십니다. 예. 김다솜 씨가 네, 성현규 배우님이 이번 국정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살을 찌웠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얼마나 찌우신 거예요? 하루에 6개도 드셨다면서요? 아, 지금 엄청 마르셨는 지금 말았는데요. 그때도 예. 좀 말았던 건데 실은 그 백영철 중령 같은 경우는 그 전사를 그려보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걸 그려보면은 아무래도 보병부대도 아니고 수색대대에다가 육군상관 몸짓이 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모습도 쪄야겠다.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옆에서 송창이가 하도 술을 먹여. 형, 술 한 잔의 열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술 말고 또 안주도 옆에서 그렇게 먹여줘요. 예. 아주 그냥 계속 그래서 송창이 그 때문에 덕분에 좀 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여요. 계속. 그래서 몇 킬로 찌셨어요? 그래서 한 진짜로 8킬로에서 한 10킬로.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네, 한. 근데 지금은 다시 다 빠지신 거죠? 다 빠졌죠. 그때는 76kg까지 찍은 거. 지금 제가 66에서 뭐 65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찍은 거죠. 아니 그렇게 찌었다가 또 막 빼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바로 빠지더라고요. 찌우는 게 어렵고. 일단 송창희 군이 저 살찌는데 한몫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뭐 여러모로 진짜 고마운 동생이네요. 지금의 네, 완전 배경철은 송창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나요? 뭐 한 3분의 1은? 근데 우리 송창희 씨도 네. 헤드윅 할 때 몸무게 네. 많이 빼셨잖아요. 아, 저 되게 많이 뺐죠. 그때 제가 했던 애드립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있었으면 예. 나 사사야 막 이렇게 사사야 노고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사. 외부하면서 너의 몸매가 뭐야 막 이런 그때 그런, 그리고 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제가 핫팬츠를 입고 다 벗으니까 예. 맞아요. 그때 예. 몸을 많이 관리했었던 기억이 듭니다. 저 그거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토마토를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섹시했습니다. 자 네. 정말 두 분이 나온 수색 때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8687님이 저는 송영규 배우님께 수업을 듣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왠지 익숙한 목소리가 나와서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시고 학생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수색자 대박. 대박. 아이고. 아이고. 저희 세명대학교 학생. 학생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고마워요. 너무 누군지. 네. 너무 열정적으로 네. 이렇게 가르치는 감사합니다. 모습이 보여요. 아 가르친다기보다 아. 같이 예. 하는 거죠. 제가 뭐. 너무 네. 예. 네. 전수빈 씨가 수색자 개봉하면 신랑이랑 같이 마스크 잘 쓰고 영화 보러 갈게요. 송창희 송영규 배우님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 홍보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오늘 같이 유쾌하고 어떤 그 영화의 내용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서 더 네. 수색자가 보고 싶게 만들어지는 네. 아주 독특한 홍보법을 하시는 네. 아, 부끄럽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고 아주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홍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영화 수색자는 정말로 DMZ에서 벌어지는 정말 미스테리한 스릴러입니다. 아마 보시면은 정말 재밌고 아주 화끈한 영화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와서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하 동갑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수색자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꼭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행복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에러.